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세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바라보게 될때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도 있고 노아의 역사도 있고 많은 인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대목보다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오셨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실 때 믿음의 세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오늘 그 주제를 여러분들도 저도 확실히 또 깨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수아가 어떻게 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 물론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사의 역사도 중요하고, 모세의 역사도 중요하고, 또 기도원의 역사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어떤 역사보다도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사건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인류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인류에게 어떻게 또징취하시고 길을 이어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대목에 항상 성경을 초점을 맞춰 놓고 바라보시게 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세계 안에는 정말 참 불가능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 했다? 베드로가 어때 했다? 또, 요한이 어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등장되는 줄 압니다만, 실상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이 대목에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될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우리가 또 굳건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불가능은 없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심될 때 믿음은 절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그 세계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걸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하고였습니다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마가복음 또 9장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이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오셔서 인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더 중요한 이 대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결단코 없다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과 주위의 모든 사물들이 안 되는 어떤 방향으로 전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는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잘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3차원적인 세계 속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이 세계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태는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이 바뀌게끔 변화를 입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만 이 내용이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장 2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시에 제자들이 종용이 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할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우리가 모두가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말씀 옮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리저리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내게 유리하고, 내게 또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와 5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염려, 또 두려움, 또 걱정, 불안감 이런 것은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그 길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믿고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내 눈으로 보는 그 사물과 현상에만 집착해서 예리고 성 같은 저런 거대한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 오천 명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그건 사람의 범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에 넘쳐나게끔 도로 거둬들이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참부 하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는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등장이 되었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등장되었고, 오늘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리고의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대마다 해오셨는가를 잘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해는 무엇 때문에 육지같이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와 같은 그 철옹의 요새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아니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역사는 과연 사람의 역사일까? 하나님의 역사일까? 우리 주위의 모든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자꾸 우리 바꿔가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렵고 저런 것 때문에 안될것 같은 이런 내용이 두려움을 만들고 불안감을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다면 하 그건 다 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일말의 어떤 의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결국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시거든 나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리하라 하고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차가움이 느껴지고 현실적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감각과 현실적인 어떤 환경과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세계가 눈에 자꾸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참 두렵기도 했지만 예수님이시니까 저런 어떤 내용들도 다 가능하구나 말이에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리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물결이 발끝에 찰랑찰랑, 또 차가운 물이 몸에 와 닿는 것이 느껴지고 현실 세계가 자꾸만 보이게 됩니다. 현실 세계가 느껴지니까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믿음 없는 의욕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그 마음이 결합이 되니까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여 건져주소서, 건져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뭘 탓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말이죠.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면 믿음의 세계는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어떤 여건들은 믿음의 세계가 됐을 때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지만 믿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장벽이고 장애고 어려움이고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고 좋은 어떤 그 결과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날에 성경과 선진들의 그 역사 속에서 전부 발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원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서 7장 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루파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신척고미디안에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 산업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은 믿음을 갖지 못한 마음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적들은 병장기도 대단한 어떤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 수도 많고 그리고 또 군수물자를 보니까 이 아군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적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에 이미 두려움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 즉,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어느새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언 따라서 다시금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할 때와 이런 것 저런 것 자꾸만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때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자꾸 제외식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영적 대쟁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 하고 이렇게 명을 하시죠. 돌아가라 하시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3분의 2는 지금 돌아갔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또 선발하시는 기회를 한번더 갖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로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또한번더 시험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일이나 또 영적인 어떤 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하나님께서 선별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최우선시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시대 하나님이 성자 시대 하나님이요. 성자 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도 물가로 내려가서 결국 300명의 용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의 그 용사들이 그 미디안에 속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온전히 또 구원해내고, 미디안을 철저하게 격퇴시키는 홀라오는 어떤 역사를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든 성자 시대든 성령의 시대든.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위가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위가 변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과정 과정 속에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모자라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자체를 이제 볼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전도할 만큼 다 했는데 알릴 만큼 다 알렸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A라는 사람은 10년 전에 우리 복음을 또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라면 B라는 사람은 그때는 거부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맞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무시로 복금을 천파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원의 역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수아의 역사나 홍예의 역사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전부가 불가능한 일들이 이와 같이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육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그건 싸움이 안 되는 어떤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그 깊디 깊은 바다가 길을 열어주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그 아무런 물리적인 힘도 가하지 아니해도 여리고는 그들 앞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져온 역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라. 그걸 나라별로 분류해보고, 지방별로 분류해보고, 있어야 될 교회 숫자와 있어야 될 일꾼들의 숫자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최소한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답은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저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할까요?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그 모든 현상은 전부 허구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실 때에는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지.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여리고가 정복되도록끔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보내셨고, 또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미대함을 격퇴시킬 만한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주위에 수많은 어떤 회방하는 민족들 주위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때에는 모든 그 요소가 되게끔 전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지난 날의 어떤 성경의 예언적 교훈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예도 불가능처럼, 여리고도 불가능처럼, 미대안의 그 군대들을 격퇴한다는 것도 불가능처럼 보였지만, 참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고, 가능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때도 항상 그 사람의 수요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재능만 생각한다면 절대 될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부시대는 무엇을 하셨고 성자시대는 무엇을 하셨고 오늘날 성령시대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여러분 전부가 다 봐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못 되게끔 하는가? 무엇이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이것이 될 일을 못 되게끔 자꾸 방해하는. 내 스스로가 자꾸 내 안에서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전부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이야.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기도원처럼 승리 얻을 수가 있고, 요수아처럼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 모세처럼 그 깊은 홍해가 길을 만들어줍니다. 평상시에 늘 바다가 지팡이만 내밀면 길을 만들어 주었더라고 한다면, 뭐 믿지 않아도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을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전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야. 날 이런 끝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위에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하지 못하는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이 소식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 마음민들에게 다 전하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요나가 뭐 능력이 있어서 12만 명을 회개시켰겠습니까? 요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고만 왔습니다 전하니까 그니우의성 사람 모두가 어땠습니까? 스스로 다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기교나 어떤 그 권능을 특별한 다른 것을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그 내용만 가서 열심히 전달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구촌 인류 인생이 회개 대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이 역할을. 많이 또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많이 이렇게 했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작정하고 계시고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잘 바라보시면서 올해 하나님을 영접하겠다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복음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또 다름질 할수 있는 시원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